뭐야? 뭐 만들어? 비빔장 소스. 맞아? 자, 이거 고추 좀 뿌려 먹고. 너무 소박하지 않을까? 좋아. 뭐가? 아니, 상 차린 게 김치하고 그런 거 없어도 돼?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대단한 거 찍는다고. 그냥 한끼 먹는 거 찍는 건데. 최종 수목은 어땠어? 가서 간식이라도 먹었어야 됐나? 내가 요즘은 심심하다, 슴슴하니까 맛이 없다 해서 이번에는 간을 좀 강하게 했어. 그래도 나는 아메리카노 커피라도 마셨어, 이게. 어쨌거나 더운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. 고생했어. 근데 비가 안 와서 어떡하냐? 그러니까. 나무 잎이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은행나무 줄 알았네. 너는 배고팠지? 아니, 목이 많이 말랐지. 요새 산책 안 다녀? 야, 대학교 때 수목원을 하고, 강가하고 그렇게 쳐돌아 다녔는데, 지금, 뭘 더워 죽겠는데 또 나가. 조금 쉬었다가. 나갈 거야? 응? 비빔국수가 칼로리가 높거든. 거기다가 대패 삼겹살까지 해갖고 먹으니까. 또 움직여야죠. 움직여도 살은 안 내려가. 고추 더 먹어. 응? 고추 더 먹어. 됐다. 부족해 보이는데? 응? 부족해 보이는데? 열무가 안 들어가서 맛있다는 거야? 어? 식감이 완전히 다르지. 열무는 먹기가 불편하잖아. 왜 불편해? 씹어도 씹어도 계속 남아있잖아. 많이 편리해? 다르지. 왜? 왜? 뭐? 뭐? 짜다고. 내가 아직은 1인분, 2인분 기준이 안 돼. 밥보다 길게 먹냐? 왜 그런 거 같아? 씹어야 돼. 밥을? 아, 이거를 야채를 씹어야 되니까. 밥도 씹어야 되잖아. 밥을 씹을 여유가 없이 넘어가. 짜. 이거 왜 이렇게 짜? 응? 간을 했지. 가능하다. 아, 됐어. 배불러. 배부르다며. 잘 먹었다.